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오자 기독교계의 가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의 코로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고 나머지 세 분은 신학자들입니다. 존 레녹스라는 분과 톰 라이트와 월터 브루그만 네 분이 책을 썼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며 경고다. 회개하라. 구원과 영광과 복을 위하여 신앙을 든든히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함께 복을 누리자.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 쏟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옳고 모두에게 힘을 주는 분명한 해석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낸 답보다 하나님이 더 가자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도 했고 각오도 했고 헌신도 했으나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끝내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마치 못 들으신 것 같이 그 다음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버지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대답 안 하십니다. 천사를 보며 그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가 항복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신앙의 어떤 그 궁극적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쉽게 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하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리 모두의 분노는 뭐죠? 욥이 일단 그랬죠. 하나님 내까짓게 잘못을 했은들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슨 방해가 된다고 무슨 장애가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심하게 보십니까? 괜히 나는 태어나서 왜 이 개고생을 합니까? 욥도 했고 다윗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바울도 한 고통에 찬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아우성을 그 분노를 다 받으시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 나한테 다 했으니 이제 또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죽음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 겁내지 마라. 가자. 같이 죽자. 그것이 나머지 세 사람들이 꺼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요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울어라. 톰라이트의 답입니다. 울어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견딜 힘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꽝으로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넌 몰라도 된다. 넌 믿기만 해라. 내가 한다. 이게 월터 브루그만의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 하나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는 것만 안다. 거기서 지지 마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지혜는 네가 이겨서 내 신앙의 종착지를 만들지 마라.
네가 져야 되고 네가 양보해야 되는 일들을 인생을 살아내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 잊지 마라. 내가 앞서 갔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를 내가 이겼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섬김으로. 안녕하셨어요? 힘드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침묵과 소외와 분노를 넘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입은 닫고 눈은 웃으셔야 돼요. 그렇게 마스크를 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함이라고. 우리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힘이라고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죠. 굴복을 하는 것도 아첨도 아니고 그리고 변명도 고함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자의 인생을 건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납니다.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죠. 그리고 찾아와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먼저 진실로 깨달아 책임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